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요가 회원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넘어진 지 두 달 되셨다고 했죠? 네. 네. 그 후로 무릎이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데미지가 온 다음부터는 당연히 생활도 불편했지만 지금 두 달이 지난 후는 편안하게 이제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불편함보다는 좀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디프레스가 되고 이러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생활을 하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구부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잘 안 돼요. 뒤쪽, 앞쪽 이런 걸 다 나눠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저도 집중하고 있는데 언제는 여기고 언제는 저쪽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다치고 또 회복 기간 중에 대부분의 운동들을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이 무릎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또 전신을 풀어서 그런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목 어깨 통증이 또 굉장히 많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 위에 바르게 서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먼저 한 팔을 들어 올려서 머리 측면을 잡고 한 손은 바짝 꺾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목의 옆쪽에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이제 반대쪽으로 머리 측면을 잡고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당기면서 반대쪽 손목을 바짝 꺾어주세요. 네, 바로 하셨다가 그대로 어깨를 쭉 끌어올려서 귀 가까이 앞에서 뒤로 자 이렇게 돌릴 때 손바닥을 활짝 펼쳐서 정면을 바라보도록 좋아요.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올 때에는 이렇게 손등이 마주 보면서 그렇죠. 네,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어깨를 풀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한 발을 뒤로 빼고 오른손은 허리에 둡니다. 팔을 들어서 귀를 스치고 자, 여기서 크게 뒤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돌릴 때 여기에서 자, 한 번 더 뒤쪽으로 크게 원을 돌려서 어깨 쪽에 자극이 많이 오도록 다시 한 번 한 번 더 자, 바로 하셨다가 이제 발을 바꿔줍니다. 반대쪽 팔을 들어서 귀를 스치고 뒤쪽으로 크게 자, 이 어깨가 풀려있는 만큼 뒤로 더 많이 돌릴 수 있으세요. 네,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양손을 손목을 교차시켜줍니다. 그대로 머리 위로 들어올려서 가슴만 돌려줄 거예요. 가슴을 돌려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 허리 쪽 부분이 많이 돌려지게 되는데 여기 이 가슴 상체 부분을 더 위주로 집중해요. 그렇죠, 지금처럼. 가슴을 돌려주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시원하죠. 자, 이제 반대쪽으로도 굉장히 시원하죠. 자, 옆으로 스르르 풀어줍니다. 자, 이제 두 다리 살짝 벌려서 팔을 좌우로 툭툭 던져주세요. 자, 아래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머리 위쪽으로도 시원한 각도에서 풀어주세요. 네, 바로 하셨다가 자, 양손 아랫배에 두고 허리를 돌려줍니다. 자, 이 머리와 다리는 축이 되고
허리를 집중적으로 돌려서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돌려줍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이번에는 다리를 넓게 벌려서 양팔은 수평이 되도록 이제 그대로 오른팔을 들어서 머리 위쪽에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목을 누군가 잡아당기듯이 위로 쭉 늘려주고 왼손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무릎 쪽에 자극이 전혀 없죠? 네. 자, 바로 하셨다가 이번에는 그 오른팔을 귀에 붙이면서 그대로 아래 있는 손은 쭉 다리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기울여 보세요. 옆구리에서부터 허리 옆쪽까지 쭉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하셨다가 팔을 바꿔서 반대쪽으로 천정 짓고 여기서 위로 위로 늘려주고 아래 있는 손은 아래쪽으로 쭉 길게 자, 지금 멈춰 있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바로 하셨다가 마시고 내쉬며 이번에는 귀에 붙이면서 다리를 타고 쭉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네, 바로 하셨다가 스르르 내려옵니다. 다음은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손목을 바짝 꺾고 팔을 뒤로 멀리 보내면서 오른발 뒤꿈치를 찍어주세요. 하나, 둘 할 때는 앞꿈치, 이 발이 그렇죠. 그리고 팔은 그냥 편하게 올려서 둘 이렇게. 자,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요, 둘. 하나, 둘, 네, 내려놓고 이제 반대쪽으로 손목을 바짝 꺾어서 뒤로 보내면서 왼발 뒤꿈치를 찍어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내려놓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넓게 벌려서 팔을 아래로 쭉 내려서 고관절을 풀어주실 거예요.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딸깍 벗어나는 느낌이 나도록 돌려주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네, 바로 하셨다가 다음은 우리 발가락을 풀어줄 거예요. 양손은 아랫배에 두고 먼저 오른발을 엄지에서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중심 이동하면서 이렇게 발가락을 앞에서 하나씩 하나하나 느끼면서 풀어주고 이제 새끼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서 그렇죠. 새끼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발등 쪽으로 꾹 눌러보세요. 자, 발목을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발목을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발의 앞쪽 날이 이 바닥에 닿은 채로 살짝 몸의 중심을 실어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 바깥쪽 날을 대고 살짝 몸의 중심을 실어주고 다시 안쪽, 그렇죠. 발목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바깥쪽, 반대쪽 엄지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다시 새끼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좋아요. 자, 이제 살짝 발등 쪽으로 발목을 돌려줍니다. 네, 바로 하셔서 이제 발의 안쪽 날을 두고 살짝 체중을 싣고 바깥쪽 날, 그렇죠. 체중을 실으면 더 많이 발목 쪽으로 힘이 들어가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자,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근육을 많이 탄력을 줄 거예요. 자, 팔을 높이 들어서 뒤꿈치를 들고 그대로 내려서 아래로 스르르 10번 합니다.
하나. 둘, 어깨도 풀리고 있어요. 셋. 넷, 중심 잡기가 쉽지 않죠. 다섯, 잘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풀어봤는데요. 좀 몸의 컨디션이 어떤가요? 예, 훨씬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고요. 무릎에 전혀 자극이 가지 않은 동작들이어서 평소에 힘들었던 어깨나 목 부분은 더 유연해지고 다리 쪽은 별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